아, 그러면은 이제 그뭐 토지 같은 거 이제 또 파신 거예요? 토지? 예. 판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많이 하신 거잖아요. 뭐 그렇죠. 상가도 하시고. 근데 요즘에 사실 뭐좀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잖아요. 그 기획부동산 어떻게 보세요? 기획부동산은 그 당시에도 이제 우리 그 직원이 기획부동산에서 하다가 이제 들어와서 실태를 더 많이 알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기획부동산은 한마디로 사기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잘 알아요. 텔레마케터들이 그 폼이 있어요. 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그 텔레마케터들도 대부분 다 비슷할 거예요. 텔레마케터 폼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무작위로 또는 자기 일가 친척 뭐 해가지고 해야지만 이제 수수료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텔레마케터들은 진짜 그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인지 정말 향후에 기대 수익을 볼수 있는 건지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그쵸, 그쵸. 회사에서 내려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벌면 되니까. 그렇지만 그 헤드들은 모술당이라는 거다 알죠. 알고 그 있죠. 당시에도 뭐 예를 들어서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부대 포격지가 그 개발 계획도가 멋있게 그려져 가지고 그거 쪼개서 팔아 가지고 손해 본 사람들 상당히 부주기수 많죠. 요즘도 많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 2, 3년 전까지만 해도 뭐 나한테 잘 아는 그 저기가 전화 오고 말해요. 사장님 잘 아시잖아요. 거기 땅 좋은 거 많이 나왔는데 좀 사실래요? 나한테 전화 아니야. 그런 거를. 욕 맞으려고. 그랬는데 기획부동산은 예나 저나 사기성이 많아요. 그 쪼개기 하는 거. 물론 이제 쪼개기 무조건 쪼갠다고 그래가 쪼개기 판매한다고 그래서 그 어떤 그 정말 그 전원주택이라든지 정말 순수하게 개발업자들 전원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뭐질수 있는 뭐 땅인데 이제 뭐 소상공인들을 위한 농공단지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쪼개기 파는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런 과거는 분리를 해야죠. 그쵸. 그건 정상적으로 개발할 그쵸. 수가 있고 건축을 할수 있는 그런 쪼개기 판매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기획부동산은 언감생침 감히 그런 게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다. 모술 땅들, 아주 싼 땅들. 그냥 돈도 안 되는 것들 사가지고 뻥튀기 뛰고 넘어가고 또 뻥튀기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기획부동산은 지금도 뭐 정부에서 상당히 단속을 하랬지만 그게 암적인 존재라 뿌리가 없어지지 않는 걸로 사라지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부동산이 돈이 되니까. 아, 그쵸. 그래서 기획부동산은 그 하여간에 일단 뭐 엊그제 성장일기 보니까 뭐 주식에 대해서 또 한참 얘기했는데 그 요만큼이라도 솔깃할 필요가 없다. 돈 번다는 얘기에 홀깃할 필요 없다. 근데 이제 사기를 당하려면 우습게 사기 아, 당하는데 그쵸. 그 아주 우습지 않게 사기 당하는데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노려요. 그 사람들이.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부동산 질서를 위해서라도. 그 건설도 하셨잖아요. 건설도 했죠. 건설은 이제 중개법인을 하면서 같이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다가 그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중개법인을 이제 넘기고 그리고 종권을 아, 차렸죠. 넘기시고 그렇죠, 종 넘기고 아, 그렇게 하고 이제 종권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전공에서는 종권에서는 성공을 못 거뒀어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이제 개발이 상당히 그게 모든 그 부동산은 이제 개발 행위로부터 이루어지잖아요. 뭐 토지 개발이, 토지를 그쵸. 이제 정기 작업이라든지 택지 개발이든지 개발, 그리고 나와서 이제 상가만 상가, 또 아파트만 아파트, 주택을 이제 건축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분양까지 해서 하는 것이 개발 행위의 완료인데 이제 거기까지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개발 행위가. 어디서 그래서 무너지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분류가 있죠. 뭐그 수익성 분석을 잘못해서 수익성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토지를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이거 맞추고 보려니까 이건 시세하고 안 맞아. 분양이 안 돼. 그럼 분양이 안 되면 어디서부터 됩니까? 모든 개발 행위에는 다 여신이 따르잖아. 용자가 다 그쵸, 따르잖아. 그쵸. 금리에 녹아나가는 거야.
금리에 분양이 안 되면 금리 계속 녹아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경매로 나가게 되고 이제 무너지는 그런 케이스고 가장 이제 그런 케이스가 이제 있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인허가 문제예요. 인허가 문제. 아. 인허가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요즘 뭐 한간에 그 이런 얘기 한번 해도 되나? 뭐 대장주권이라든지 저 양주권이라든지 그 뭐 인허가 안 나던 게 어느 날 갑자기 됐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개발을 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인허가 내기가. 그리고 그 인허가라는 경우에는 이제 군이면 구, 시면 시, 구에서 이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 상위 행정기관 뭐 도나 뭐 특별시나 직할시 이런 데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거기서 또 그 금리에 녹아나고 그렇게 못 견디는 거예요. 아, 시간이 돈이냐. 그래서 이,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허가에 의해서 한 4년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뭐 상당히 어려운 그 뭐 소송까지 가고 뭐 행정소송까지 가고 그런 경우에 이제 갔는데 그만큼 개발은 어렵다. 그래서 뭐 소위 뭐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이제 최고 목표가 아주 정말 그 미국의 그 전 대통령 누구죠? 트럼프요? 트럼프 같은 디벨로퍼가 되는 거다. 그렇죠. 뭐 이런 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상당히 좋은 꿈이죠. 그게 해볼 만한 그러고 그런데 상당히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근데 그런 그 야망들은 가져야 돼요. 개발 행위에 대한 야망들은 가져야 돼요. 부동산을 이제 전 분야를 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전 분야를 다 했죠. 네. 그럼 이게 어느 부분이 가장 돈이 되는 것 같으세요? 지금 방금 얘기한 개발. 개발. 개발이. 개발은 도 아니면 뭐예요? 한번 이제 일어나면, 한번 일어나면 잘 나가요. 잘 나갈 수 있어요. 부영이나 뭐 이런. 그렇지. 그게 부영이 이제 처음에 이제 부영이나 그 외에 뭐 청구라든지 이런 게 내가 하는 그 개발의 그 시공 참여 의향서까지 내가 받고 그랬었는데 오, 그때는 이제 작았어요. 작았죠, 회사가 막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가가 비싸니까 시공가가 비싸니까 거기에는 이제 받을 수가 없고 왜 수익성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한테 내가 시공 참여 의향서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인허가가 안 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인허가 안 나는 거는요. 그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게 그래서 그냥 뭐 법적으로 FM적으로 나는 이제 고지식해가지고 법적으로 FM으로 되는데 왜 안 되느냐 뭐 그래가지고 뭐 감사원이라든지 이런데 번호 온갖 거 다 했는데 아무런 국토부나 뭐 아무런 다 이상이 없어요. 오로지 거기서 해줘야 될 문제다 뭐 이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단은 부동산 업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개발 행위. 개발 행위. 응? 그런 정도로. 아니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아 진짜 우리나라 부동산의 역사를 진짜 꿰차고 계신 분인데. 아 역사까지는 아니고. 네. 사람이 산 증인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부동산 얘기하면 재밌어요. 네. 아 근데 그러면은 요즘 부동산 엄청 올랐잖아요. 부동산 많이 올랐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을? 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일단 불패 신화부터. 네? 우리나라 불패 신화가 있잖아요. 부동산 불패 신화죠. 그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나는 이런 주장을 해요. 이제 부동산은 대한민국에 전문가가 너무 많아 갖고 이제 전문가마다 이제 의견이 다 달라요. 그쵸. 요즘 같은 경우에도 뭐 부동산이 뭐 요즘은 그런 얘기가 조금 들어요. 폭망주의자들이 있었어요. 한때. 지금도 많아요. 언제 있냐면 18년도 17년도부터 특히 18년 19년도에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전 국민이 다 알아요. 24개 나왔잖아요. 조금 안 되다 보면 또 나오고 안 되면 또 그쵸. 뭐 그럴 때마다 가격이 어땠어요? 올라갔죠. 규제가 나올 때마다 올라갔죠. 정부의 하락 안정을 잡기 위해서 규제를 내놓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다 상승했잖아요. 그때 유튜브에 아주 도배가 된 게 뭐예요? 부동산 폭망.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규제가 이렇게 나오니. 나는 뭐라고 했냐면 주변에 내 아는 지인들한테 천부당 만부당 하는 소리 하지도 말라. 부동산에 뭐 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어떤 인기 끌어보려고 하는 얘기다. 저 폭망론이 어디서 오르면 더 올랐지. 어떻게 돼요? 계속 올랐잖아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오르는 원인은
대부분 다 알아요. 나도 여기도 뭐 그 내용을 잠깐 있지만은 네. 인터뷰 내용에도 잠깐 있지만은 네. 부동산을 그 인위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시장의 가격을 잡으려면 항상 역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여태까지 전례가 네. 그랬어요. 네. 부동산 규제 나온다고 해서 네. 떨어지는 예가 없어요. LF 시장은 역반응을 일으켜요. 네. 그게 시장 자유경제예요. 시장은 철두철미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그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가 돼야지 네. 거기에 어떤 누가 통제를 한다? 네. 규제가 팍팍 들어간다? 네. 그럼 시장은 항상 역반응을 이렇게 돼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이번에 18년도, 19년도 지금까지도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도 그렇죠. 일어나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얘기 하면 되겠지만 정부에서는 지금 뭐 각종 금리라든지 네. 규제를 더 강화한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락, 네. 안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네. 그건 잘못된 거죠. 부동산이 떨어지면 부동산 올리는 것보다 더 경제가 어렵고 그쵸. 사회 문제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부동산이 조금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면은 네. 그만큼 사회는 더 어려워요. 그렇죠, 경제가 어렵죠. 왜 어렵죠? 우선은 유동성이 없어져 버려요. 네. 사회에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쵸.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나는데 가장 큰 포지션인 부동산에서 돈이 안 돌면은 건설분야에서 돈이 안 들면 사회 혈관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경제가 그만큼 더 안 좋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부동산 하락이라든지 네. 또 폭망이라든지 네.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이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네. 이건 참 우문해요. 그건 참 물어보는 사람들 참 네. 답답해 나도 네. 네. 오를지 안 오를지는 그건 뭐라고 장담을 못하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러나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는 오르는 데도 있고 떨어지는 데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네. 이제 근데 총괄적으로 보면은 네. 지금은 좀 내릴 여건이 하락 안정이 할 그런 상황이 좀 충분하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단 지역적으로 그거는 차등이 있다. 서울 같은 게 지금 내려요. 뭐 내리고 있다 그러지만 특히 강남이나 강남이나 뭐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전국 부동산의 바로미터예요. 네. 거기 오르면 다 올라요. 거기 떨어지면 살짝 다 오르고 어디들 불문하고 강남이 끄떡 없어요. 안 오르잖아요. 오히려 오르면 올랐지 안 올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왜 규제를 때리고 금리를 낮추는데 거기는 왜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네. 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럼 거기 수요가 많으면 거기에다 공급해주면 되잖아. 근데 네. 그건 공급을 안 해주잖아. 그게. 그쵸, 그쵸.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부동산 경기가 어떻다 그러면은 부동산 경기보다는 주택시장. 네. 특히 아파트 시장이 어떠냐 물어보는 네. 게 차라리 나아요. 그 부동산, 이제 그 토지라든지 뭐 그런 쪽은 네. 그 개발 계획이 있는 쪽에 네. 그런 쪽에는 이제 오를 항상 그거는 어떤 규제라든지 네. 어떤 부동산 경기하고 상관없이 어떤 지역에 개발 계획이 있다 네. 개발 좀 했다 그러면 자연히 오르게 그쵸,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네, 왜 개발이 있으니까 살리는 사람이 네. 많잖아요. 그쵸. 그럼 올라가는 게 그게 시장 경제예요. 그게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거기 뭐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토지라든지 그런 것도 지역적으로 적이지만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철두철미하게 나는 양극화 될 것이다. 더 양극화가 이루어진다.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네. 지금 서울이라든지 인천 같은 데도 잘 안 떨어져요. 특히 네. 송도 신도시 같은데 네. 국제도시 같은데 안 네. 떨어져요. 웬만해서 네. 많이 올랐는데도 안 떨어져요. 그렇죠. 네. 수요도 있으면 있지만은 지금 관망세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금리가 지금 뭐 기준금리가 1.5%고 여신금리가 뭐 5%까지 이제는 네. 뭡니까 저 주담대 네. 주담대가 이제 뭐 5%까지 뭐 이렇게 뭐 이제 된다 막 이럴 정도로 상당히 이제 금리가 높아지긴 했어도 네. 일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가지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안정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오래가지는 않는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 전문가마다 물론 다 달라요. 아, 그래서 그 보는 관점이라든지 네. 이제 여러 가지가 다른데. 궁극적으로 볼 때는 네. 지금 그 금리 문제, 특히 금리 문제라든지 네. 이제 또 정부에서 이제 공급을 많이 하겠다. 네. 이제 뭐 이런 그 공급 위주로 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하락 안정세가 조금은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 전체적으로 그냥 네. 통틀어서 볼 때. 네.
뭐 지역적으로는 물론 이제 강남이라든지 인천 송도 신도시라든지 인천의 뭐 청라라든지 아니면 여기 뭐 서울의 주변 도시 신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뭐 끄떡 없는 데도 물론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저울지다 하듯이 뭐 흑백 논리로 네. 내릴 것이다 오를 네.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은 변수가 많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오랜 시간 그 부동산 시장 가까이 있으시면서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경제위기 있었고 네.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폭락하게 가깝게 떨어진 적도 뭐 있었잖아요. 뭐 IMF 이럴 때. 그렇지. IMF 때 많이 떨어졌죠. IMF 때는 이제 뭐 완전히 나라가 망했지. 네. 그건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네. IMF면은 이제. 네. 외국에서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면 네, 그거 뭐 부동산이라고 견디지는 못하죠. 네. 뭐 대출금리가 그때 뭐 20, 21%, 23% 네. 막 그렇게 올라왔잖아요. 그 네. 주담대 그 네. 금리가. 네. 그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그랬어요. 내가 그때 중개회사 할 때인데. 네. 그거는 뭐 그때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2008년대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 세계 금융 위기가 왔었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의 피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피해를 그쵸. 많이 안 입은 네. 편이에요. 그 많은 통계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정권에서 그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게 이제 방어 능력이라든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지금 기억해 보면 그 당시에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제 그 저기를 만졌거든요. 네. 프라임 그 저 리먼 브라더스라고 네. 그죠? 그 회사가 네. 부도난 그 회사 큰 맘모스 같은 회사가 네. 그때 그런데 그 전에 그 경기가 전 정권에서 좀 경기가 좀 좋았었어요. 좋았어 갖고 지금도 요즘도 이제 그게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그 실정인데 네. 분양받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2030이라든지 집 없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그 금융 규제 있지 않습니까? 네. LTV라든지 네. DTI 네. 요즘 DSR 특히 네. 더 강화시킨다 그러는데 네. 요거가 좀 그때 당시에 조금 잘 운영을 했었어요. 정부에서 그 당시 정부에서 엄격히 말하면 노무현 정권에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충격이 덜했. 충격이 덜인 거예요. 왜? DTI라든지 LTV나 DTI, DSR 같은 경우는 네. 주담대 규제거든요. 네. 뭐 프로테이션을 짓게 그렇죠. 주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 규제에 의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담이 덜인 거예요. 금리가 좀 올랐어도.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금융 위기를 맞았어도 그 당시에는 네. 이제 IMF 그 시절에는 말고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발로 해서 금융 위기 사태에서는 네. 우리나라는 비교적 방어를 잘한 편이다. 이제 그렇게 나는 이제 평가를 하고 그 당시 기억이 그렇게 되네요. 그 당시에 내가 실무에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많이 알죠.